안녕하세요. 숙다육TV입니다. 숙다육TV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아이소를 한번 심었죠. 또 한 번을 심을 게 남아서 이렇게 또 흙을 준비를 했답니다. 요거는 잉글랜드라고 합니다. 잉글랜드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분갈이만 하려고 이렇게 다 흙을 털었습니다.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한번 먼저 놔 보겠습니다. 물 빠짐이 이제 밖에다 며칠 있다가 놓을 거라서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를 많이 넣었답니다. 마사를요. 이렇게 해도 살겠죠? 네.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갈란가는 모르겠어요. 델라스라고 합니다. 델라스. 뿌리도 실하고 뿌리를 뜯어내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합식 이렇게 다 뭐 한 몸을 그냥 다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. 뜯지 않고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서 이제 따라도 이렇게 하는데요.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더 이쁠 것 같아서 안 뜯고 뿌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하고요. 요거는 델라스, 그다음에 요거는 능유바이솔이에요. 능유바이솔 이렇게 달렸잖아요. 조가들이 그냥서도 치워 보겠습니다. 떨어지는 거는 옆에다 그냥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아주 실해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이 마사는 마지막에 올릴 거예요. 이거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끼워 넣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아가가 살짝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제가 네 개를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. 원래는 세 개만 심고 다른 거로 이제 돌을 올리려고 했거든요. 이렇게 얘는 다 떨어졌어요. 육류바이섭은 어디 갔지? 이거 조금 덜 들었나 봐요. 요거는 육류바이소. 이게 있는 거? 아, 캥거루. 이거는 캥거루예요. 캥거루. 근데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 있어요. 이쪽을 더 단단해서 털어내야 돼요. 다 한 몸으로
마지막에 촬영분이 제대로 이렇게 분갈이 다 하는 게안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찍어봅니다. 손으로 그냥 두르고서 찍겠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하세요. 하트하트야. 사랑합니다. Alas.